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과 물리화학 1, 제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강입니다. 제3장은 제열역학 제2법칙과 열역학 제3법칙을 다룹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열역학 제1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역학적인 또뭐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에너지가 거기에 수반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화한 것, change in the state. 그래서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의 실험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줄의 실험을 한번 살펴보면, 줄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렇게 기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터커크가, 좀 잘못 그랬는데, 스터커크가 있었고, 이쪽을 vacuum으로 뒀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 열어주면, 물론 이제 인슐레이트된 상황에서 우리가 줄의 실험을 했었습니다. 열어주면 가스가 익스팬드를 해요. 익스팬드를 하죠. 자발적으로 그냥 합니다. spontaneous 프로세스에서, 기체가, 진공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기체가 전체를 채우게 그러니까 팽창을 합니다. 줄일 때 이것이 아이디얼 게스라면 확실하고요. 줄일 때 결정했던 건 라운드 U, 라운드 V, 아이소서멀했을 때 이것이 0이었다는 거죠. 아이디얼 게스는 이거 맞습니다. 좀 그러면 아이디얼 게스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팽창을 했을 때그 다시 오전데 팽창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게스가 스터커크가 있었는데 여기 있던 게스가 vacuum으로 팽창을 했어요. 그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spontaneous하게 expansion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만 가만히 두면 이거 spontaneous expand 했는데 spontaneous하게 expand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ontaneous하게 expand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expand 된 과정에서 만약에 그냥 놔두면 스폰테니어스하게 그 역과정, 다시 말해서 그 기체가 한쪽으로 전부 다딱 모아지는 그런 거는 기체가 한쪽으로 싹 모아지는 그런 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스펜전은 백큐에 대해서 익스펜전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에너지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역과정, 예를 들어서 이방 안에 있던 공기가 요만한 한쪽 공간으로 다시 전체가 다 모여져서 나머지 백큐을 만드는 이런 역과정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거는 방향이 안 되니까 non-spontaneous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상태, 그러니까 spontaneous하게 일어나는 상태, non-spontaneous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다르죠.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문제, 엔트로피라고 한 상태 함수가 그것에 대한 지표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턴 이퀘이션은 모션은 F걸 ma로 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m에다가 가속도 라운드 뭐 r 스퀘어 아스퀘어 라운드 t 스퀘어 이것은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즉 네거티브 타임에 대해서도 적분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미케니컬한 모션은 이 뭐랄까 타임 리버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그 타임 리버설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같은 그 줄의 익스펜션 같은 건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케니컬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의 리버스 과정은 넌 스폰테니어스. 이거 이제 우리가 관찰한 거거든요. 줄의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로 떨었을 때 전체적으로 확산이 싹 일어나는데 그 잉크가 퍼진 물은 잉크와 물로 자발적으로 분리되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론적인 문제로서 다시 말해서 열역학 제1법칙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이 필요하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워밍업을 하고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트로피라고 하는 스테이트 펑션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텐데 어떻게 이것이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열역학 제1법칙에서 출발을 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 DU는 DQ 플러스 DW 그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이 이제 리버시블한 과정이라고 썼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워크는 마이너스 PdV 프레셔 볼륨 워크를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리버시블일 경우에는 이 P가 그냥 P로 쓴다. external pressure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버시블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시블 Q와 DW로 되는데 이것이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디얼 가스가 heated 될 때 그러면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라운드 U, 라운드 V가 T가 콘스턴트일 때 0이죠. 인터널 프레셔 0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라운드 U, 라운드 T, V 이것이 CV였습니다. C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텀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PDV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상기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P는 V분의 RT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아, 물론 이건 바를 썼을 때고 NRT 이렇게 있죠. PV는 NRT. 그래서 이렇게 NRT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식하고 이식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CV에다가 이것이 넘어가니까 플러스로 될 거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Q에 대한 이런 마치 DT와 DV에 대해서 즉 Q 이것을 마치 Q라고 하는 펑션 T와 V에 대해서 적어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디퍼런셜이에요. 이 디퍼런셜입니다. 미분이죠. 미분인데 이 미분을 지금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인익잭트 디퍼런셜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V로 미분하고 이것을 T로 미분하면 이것을 일단 V로 미분하면 CV는 뭐 템퍼러처 컨스턴트에서 볼륨 변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0일 것이고 뒤에 텀 V분의 NRT를 T로 미분하면 이건 미분할 수 있죠. 그래서 T 미분한 값이 V분의 NR 이렇게 됩니다. 0하고 NR이 같지 않으니까 이쪽 크로스 드리버티브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인익잭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익잭트 디퍼런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태함수가 아니고 경로함수 패스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펑션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inexact differential을 exact differential을 만들려면 어떻게? 거기다가 integrating factor를 곱해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integrating factor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happens to be 이거를 찾았어요. 뭐 찾았다는 것은 저걸 적용했을 때 exact differential로 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히트 플로우가 템퍼처 관계가 되기 때문에 T분의 1이라고 하는 인자를 금방 생각할 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분의 1이라는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적용해서 T로 나눠주고 T로 나눠주고 없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exact differential입니다. 그래서 state function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ct 한지를 보려면 이거를 V로 미분하면 0이 되죠. 원래 저기 CV, 저기 T가 콘스턴트일 때 미분하면 0이니까 T분의 1이 있어도. 그 다음에 NR을 T로 미분하는데 T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0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cross derivative가 서로 같으므로 이것이 exact differential이고 이것이 그러므로 이것이 state function이다. state fun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state function이 됐는데 그런데 아까 reversible 하겠어요? reversible expansion이었습니다. isothermal reversible expansion이었어요. 물론 ideal gas에 대해서 했지만 우리가 state function이 얻어지면 그것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하든 무엇에
적용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스테이트 펑션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 스테이트 펑션이 있어요. 그럼 그 스테이트 펑션의 기호를 뭐라고 할까? 또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기호를 S로 썼고 이름을 엔트로피아 하였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 수도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 용어로 쓸 수는 있겠지만 무질서도 하곤 글쎄요 전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할 땐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열적 플로우 매크로스코픽 거시적인 물질계에서 온도가 정의되고 온도에 대해서 일어나는 열적 현상인 겁니다. 열이 없으면 엔트로피 정의 안 돼요. 자 여기서 T분의 리버시블 Q로서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테이트 펑션이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펑션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질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델타 S를 인테그럴에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사이클릭 인테그랄이 0이 되고 자 이것이 스테이트 펑션이죠. 스테이트 1번과 스테이트 2번이 결정이 되면 그 차이 값은 델타 S는 S2-S1으로 주어진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시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스테어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라우시우스의 얘기는 언제나 뭐냐 하면은 항상 이거는 항상 이렇게 관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립하는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는 텀이에요. 열역학 법칙들이 그렇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는 보존된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봤는데 그렇다. 예외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클라우스 시어럼, 클라우스 이니퀄리티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T분의 DQ라고 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릭 프로세스에서 항상 0보다 같거나 작다. 같은 거는 리버시블 프로세스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0보다 작다. 이리버시블에서 자 이것을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S는 항상 이게 리버시블 Q일 때 이퀄이고 리버시블 Q가 아닐 땐 0보다 같거나 크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시우스의 그 스티어럼을 간단하게 뭐 사실 좀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 그 스테이트 펑션이 있다. 엔트로피라고 한 스테이트 펑션이 있다.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T분의 그 리버시블 히트를 해서 그 델타 S를 그러니까 엔트로피 체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엔트로피 체인지는 어떤 과정이든 리버시블이든 아니든 이리버시블이든 이렇게 주어진다. 엔트로피 체인지는 T분의 DQ보다 같거나 크다. 같은 거는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고 이 이니퀄리티 꺽쇠는 이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다.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우리가 non-spontaneous한 거고 이리버시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안 돼요. 근데 이리버시블 프로세스는 스폰티니어스 프로세스에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스테이트 펑션이 있다. 그것은 리버시블 프로세스의 히트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T분의 DQ보다 같거나 크다. 같을 땐 리버시블 프로세스, 같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이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 그러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클라우스 시어럼에 대한 정리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게 뭐가 되냐면 그 엔트로피는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에요. 그럴 때 왜냐하면 Q가 0이니까 그러면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Q가 0이면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 Q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0보다 T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유니버스가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다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엔트로피는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주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므로 그러니까 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주 개와 주의 합 우주의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Q는
그 주위에서 개로 들어오니까 저 우주 자체에 Q는 제로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건 열역학 제1법칙에서 얘기한 거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요거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까다롭다고,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문자로 생각하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델타 S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인지 이 그 이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로 정의가 되죠. 리버시블이면 0이고 이리버시블이면 큰 거고요.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정을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1에서 2를 먼저 갔으니까 이리버시블 프로세스로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엔트로피 체인지가 있겠죠. 그것이 이 T분의 1에서 2까지 간 T분의 Q 이리버시블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도 엔트로피 체인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선 리버시블 과정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2에서 1로 오는 엔트로피 체인지가 있을 때 이게 0보다 작대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클라우시스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델타 S가 0보다 같거나 작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것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아요. 지금 그 T분의 Q를 계산한 게, 그렇죠? T분의 Q를 계산한 게 0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언제?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했죠. 0, 언제가 0이냐면 리버시블에서 0이고 이리버시블에서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합친 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게 0보다 작은, 이것이 0보다 작으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시블한 거는 DS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과 하한을 같은 걸로 바꿔주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게 2가 되고, 아니, 여기 플러스였는데, 2, 1이었는데, 이걸 상한과 하한을 이제 1, 2, 이거하고 이거를 익스체인지 하니까 부호가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 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니까, 이 DS가 이것보다 크게 되죠. 이것이 크게 되죠. 그래서 델타 S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S2-S1이 됩니다. 이건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위에 거 표현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위에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 그냥 크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T분의 Q 이리버시블보다 크다. 이 얘기가 클라우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같아요? 리버시블일 때. 자, 그 얘기가, 그런 얘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몇 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그렇게, 뭐랄까, 좀 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제 개의 엔트로피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엔트로피는 isolated system에서 하기 때문에 universe의 엔트로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universe의 엔트로피는 system 엔트로피와 surrounding 엔트로피의 합이죠. 자, 항상 물리량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system property로부터 우주의 방향, 우주의 성질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버시블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고 이리버시블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는 히트가 DQ 리버시블이고 이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는 히트가 DQ 이리버시블이에요. 뭐 요거 차이인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시스템 프로퍼티, 유니버스는 시스템 프로퍼티하고 서라운딩 프로퍼티 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리버시블하게 뭐 흡수가 되죠. Q에는 플러스로 일단 개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 템퍼러처, 리버시블하기 때문에 이 템퍼러처는 서라운딩 템퍼러처나 시스템 템퍼러처나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엔트로피가 T분의 Q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T분의 Q 리버시블인데 마이너스. 왜냐하면 개로 들어온 게 개로 들어온 게 이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surrounding 엔트로피 체인지. 그래서 시스템 엔트로피는 그런데 이게 isolated 시스템에서 Q가 0이거든요. isolated 시스템에서. 그러므로 유니버스가 isolated 시스템이니까 이게 0이므로 시스템은 시스템 엔트로피는 어떻게? 이건데
이게 리버시블 프로세스니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DQ 리버시블이 지금 서라운딩에서 뭐 개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와 마찬가지로 유니버스 엔트로피, 시스템 엔트로피 플러스 서라운딩 엔트로피인데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T분의 Q 이리버시블로 정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리버시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게 0,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것이 이것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리버시블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얻어졌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의 그 엔트로피가 서라운딩 템퍼러처 분의 그 열 출입한 거 그보다 이렇게 같거나 크게 얻어진다 이겁니다.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항상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버시블은 크다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그 값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이게 리버시블하게 가든 리버시블하게 가든 그 상관없어요. 이분은 이것만 알면 되니까. 왜? 엔트로피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델타 S는 항상 S2-S1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상황을 알아주시고 이건 이제 우리 일반화학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페이스가 있는데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 있어서 그것이 이제 평형일 때, 평형이지 않을 때 이제 이 논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 전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일반화학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고 다른 물체가 있는데 온도가 알파고 온도가 베타예요. 그래서 Q가 전달이 됐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물론 빨간색이 온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엔트로피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T알파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고 이쪽에서는 알파 쪽에서 마이너스 DQ고 여기서는 플러스 DQ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T베타분의 DQ 마이너스 T알파분의 DQ 이렇게 되죠. 요만큼이 알파에서 들어갔고 요만큼이 알파에서 이제 베타로 들어왔고 들어온 거가 플러스인데 알파에서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은 겁니다. 이거 정리해주면 자 이와 같이 되죠. 자 엔트로피가 만약에 T알파가 컸어요. 그럼 이건 일어납니다.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이럴 때는 엔트로피가 아니라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나죠. 그때 이 값이 얼마입니까? T알파가 컸어요. 그러면 이것이 0보다 크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S가 0보다 큰 거죠. 이런 건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나요. 열 전달이 만약에 이것이 T알파하고 T에타 같으면 이 값이 0이고 DS도 0이고 델타 S도 0입니다. 이건 평형을 이룬 거예요. L평형. 그러니까 사실 DQ의 출입은 없죠. 그냥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T알파가 T베타보다 작아요. 이쪽이 작아요. 그러면 열이 이쪽으로 가지 않죠. 그러므로 이거는 0보다 작을 경우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 즉 impossible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spontaneous하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어디 엔트로피? 우주의 엔트로피. 개와 주의 엔트로피. 합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할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자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줄의 익스펜션. 그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있었는데 익스펜드가 됐어요. 이걸 없애주니까. 근데 이렇게 놔도 거꾸로 여기 있는 게 다 모여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폰테니어스게 되지만 역과정은 스폰테니어게 성립하지 않는다. 왜? 역과정에서 이 익스펜전 과정에서 즉 그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 이거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거예요. 단열이 된 겁니다. 아이들 가스가 익스펜전 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으로 컴프레션 내지는 아이가 아니게 응축 컨덴세이션을 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임파서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줄 실험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본 건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하려면 이게 이리버시블 익스펜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버시블 아이소소멀 익스펜션으로 우리가 뭐 아이소소멀이든 것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온도를 정해줬으니까 리버시블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고안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렇게 피스톤을 만들었어요. 이건 인슐레이션을 잘 했습니다. 인슐레이션을 잘 하고 이렇게 똑같은 부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아주 천천히
뭐 무한대 영원에서 영원까지 천천히 리버시블하게 익스펜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리고 그 리버스 템퍼러처 콘스턴트니까 T분의 그 열 양을 집어넣어서 T분의 DQ로 DS를 계산할 수 있다. 델타 S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버시블 아이소서멀 익스펜션 할 적에요. 일단 U가 지금 여기서 얼마예요? 0이죠. 주리 익스페리멘트에서 아이디얼 게스니까, 아이디얼 게스라고 어디 말이 있었을 텐데. 예. 그 예, 아이디얼 게스니까 아이솔레이티드이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그 U가 0이에요. U가 0이기 때문에 뭐가 Q 플러스 W가 0이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W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워크를 계산할 수가 있죠. 워크 어떻게 계산합니까? 마이너스 P DV니까 이거 인테그럴 하면 되는데, 리버시블 프로세스니까 인테그럴 되잖아요. 아이디얼 게스니까 P는 또 여기 일몰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괜찮아요. 볼 수 없어도 돼요. 이게 여기서 이것이 V분의 NRT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을 하면 RT 텀이 나올 거고, NRT가 앞으로 나올 거고, 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RT가 앞으로 나올 거고, V분의 DB, 그래서 마이너스 RT 인테그랄 V분의 DB 해서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DLMV니까 V1분의 V2. 근데 V1이 V고 V2는 2V죠. 두 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RT V1분의 V2가 두 배가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워크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Q는 플러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Q는 플러스가 돼서 Q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S는 어떻게 될까요? T분의 DQ. 그래서 T분의 Q. 그래서 RT LN2가 됩니다. 이거 이제 계산하면 5.76 줄 퍼 몰 K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엔트로피가 플러스 과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스폰테니어스가 일어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해서 잘 여러 번 생각하시고, 아, 이게 자발성을 결정하는 열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우리가 나중에 볼츠만의 워크를 통해서 볼츠만의 주장대로 이것을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 뭐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미시적인 표현이고 열역학은 철저하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